아동과 노인, 장애인과 환자 등에 대한 돌봄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돌봄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살펴봤습니다. 우리 국민의 대학 진학률은 70%가 넘지만 다문화 가족 자녀의 대학 진학률은 40% 정도에 불과합니다.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과 대책을 짚어봤습니다. 서해 항만과 도서 지역에서 사목하는 인천교구 이주해양사목부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. 부국장 김현우 신부로부터 이주해양사목의 중요성과 보람을 들어봤습니다.